높아진 하늘의 푸르름은 한층 더 깊어졌습니다. 붕괴구름도 바람결을 그대로 그려주는 새털구름으로 바뀌어가는군요. 가을로 접어드는 길목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충남 홍성군 결성면의 논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마을길을 따라 들어가다 보면 만나는 이 토지는 너른 들녘 끝 산자락 아래 자리 잡은 곳인데요. 도로와 단차가 크지 않습니다. 토지 뒤편 오솔길에서 마을을 둘러보니 넓은 평야가 한눈에 들어와 시야가 좋습니다. 참으로 평온한 풍경입니다. 논의 푸르름이 눈을 시원하게 합니다. 벼들은 어느새 알곡이 연걸어 갑니다. 뒤에 있는 산과 어우러져 안정감 있는 모양새입니다. 멀리 보이는 우산은 약 600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산자락 옆으로도 축사가 있는데 산에 가려 시야에 바로 걸리지는 않습니다. 이곳은 약 500m 정도 거리입니다. 대체적으로 축사를 피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그래도 조금은 축사와 거리를 두고 있는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교통 등 주변 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버스 정류장은 도보로 7분 정도, 초등학교, 면사무소 등 면소재지는 차량으로 5에서 7분 거리에 있습니다. 홍성역, 의료원 등 홍성 시내는 30분 정도면 도달 가능하며 홍성 톨게이트는 20분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외에도 인근의 결성 농유박물관, 한용운 선생 생가, 김자진 장군 생가 등이 모두 5분에서 10분 정도 거리에 있어 찾아볼 곳도 둘러볼 곳도 많은 지역입니다. 면적 1944평방미터, 약 588평인 이 토지는 경지정리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농업진흥구역입니다. 귀농하여 농지연부 발급받고자 하는 분에게 적합한 토지이며 매매가는 전체 5천만 원입니다. 5년 이상 자격 요건 충족하였을 경우 대지 전용 660평방미터 약 200평의 건폐율 20%의 농업인 주택 건축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직접 사람들을 대면하기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가실 수 있도록 주소를 오픈합니다. 충남 홍성군 결성면 무량리 429-6번지입니다. 고맙습니다.